우리 옆에 보실 건데 이제 4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2번 광인주교사 옆에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세 개나 나와서 약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 문제만 딱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협회 박스 문제도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 이런 것도 조금 생소하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설립조차 많이 내봤고요. 또 작년도에도 저기 300개, 600개 이런 것들 또 냈었습니다. 딱 비슷한 형태 두 번 냈었습니다. 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나중에 이제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자 2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로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설립조차 자 왼쪽에 4단계로 보실까요? 정관 작성. 우리 보통 회사에는 정관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자. 수익이 나면은 어떻게 하자. 무슨 행위는 하지 말자. 이런 게 하나 이제 우리 회사의 법이나 다름없을 건데 정관 작성. 자, 두 번째가 이제 창립총회. 아마 이제 우리 법인 설립할 때도 정관 작성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갖추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동의 받아라. 자, 세 번째는 인가.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15회 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다 끝났냐? 그입니다. 협회는 법인이니까 뭐를 해야? 자연인 아니잖아 그입니다. 등기이익 그입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 되고 법인은 등기해야 사람 되고 자 이러니까 권리 의무 얻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 가깝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회원이 참석을 해야 되냐 그입니다. 몇 명? 300명입니다. 300명. 뭐 이런 숫자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의 받아라 게임입니다. 정관을 게임입니다. 어차피 니네가 합의했던 거니까 동의 받아. 근데 모일 때는 더블로 모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괜히 300이 보이니까요. 아니 어디 가면 또 500도 보이니까 헷갈려 죽겠지 이럴 겁니다. 여기는 몇 명? 창립총회는 여기는 600. 600명입니다. 과반수. 그러면 301명은 돼야 되겠다. 입니다. 우리 재건축할 때도 그때도 추진위원회 그러면 과반수 나올 겁니다. 자, 51명 그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볼까요? 서울에서는 몇 명 그입니다. 서울은 이제 100. 그러니까 서울 옆에 광역시 있으면 안 됩니다. 광역시 그러면 700 될 건데 그입니다. 600 넘어갈 건데 이런 소리니까 서울만 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는 얼마라고요? 2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 가면 30도 있고 500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냈었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구한테 뭐 받아라.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규제가 세다는 뭐 인가. 요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허가는 그래도 유효인데 여기는 무효. 이런 것들로 인가 받으라는 겁니다. 서식 작성해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이런 것들은 안 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가 받고요. 자 세 번째 뭐 한다? 등기. 자 등기에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에 네 개 있더라 하기입니다. 자 교재로 써놓으면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요.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한눈에 보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문제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에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근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주된 사무소는 이렇게 놓고요. 자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걔는 또 이런 거 안 알려주면 선생이 안 알려줬나? 또 이럴 겁니다.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입니다. 비싼 땅에다가 자 인구 1000만 가깝게 사는데 거기다가 왜 도? 그입니다. 아무데나 도. 라고 해서 지금은 서울에 들어온 소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X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쪽으로 한번 나올까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회원 300명 이상이라고요. 안쪽에입니다. 두 번째로 왔는데 입니다. 그렇죠? 600. 저기 박스 좀 보세요. 입니다. 600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300 나오면 저기 앞에 정관 앞에 나와야 되겠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그러면 151명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00 숫자가 틀렸다. 게임입니다. 요거 X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협회 조직 보니까 지부, 지회 이것도 자꾸 내국입니다. 교육 받을 거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지부는 어디다가요? 여기는 시도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부, 부도 났다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회는 어디라고요? 시군구에입니다. 시군구. 그러면 지회가 조금 편하겠구나. 시군구는 가깝게 있으니까입니다. 한 200개도 넘으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설치 다 해놓고 그건 안 틀렸다는 거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신고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설치해놓고 신고해. 제재도 없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관심도 없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 보실까요? 자, 지부지회 이렇게 신고는 귀찮게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다 맡겨놨는데 지부감독에 여기서 이제 감독은 누가 한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계입니다. 신고 귀찮은 건 아랫것들한테 맡겨놓고 감독은 국장이 지원자 다하고 계입니다. 여기는 국장계입니다. 감독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헷갈리잖아.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 문제 보실까요? 지회는 시도에다가 신고하고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부는 또 등록관청 거기는 시군구인데 신고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잘못했다. 바꿨다. 그입니다. 자, 지회는 시군구. 그 다음 지부는 시도에다가 신고한다는 겁니다. 안 맞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제사업. 이제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게 공제. 보증보험에 가입 않고 공제 가입을 하고 나 먼저 자 첫 번째 박스 공제 규정 제죠. 네, 공제 규정이 뭐래요? 그런 걸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규정이 있겠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거 만들 때 제정, 바꿀 때 변경할 때 승인, 사전에 제동을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정 승인을 얻어야 되나 하기입니다. 국장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 준비금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제 사업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최소한 막 1억 이렇게도 나갈 거니까요. 그러면 쌓아놔봐. 책임 준비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금을 쌓아놔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정리 비율. 근데 여기다 치사하게 총수입액 이런 쪽도 있었다는 겁니다. 총 말고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 공제료. 협회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수교육, 실물교육 매일 같이 하면서 13만 원, 8만 원 받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 총수입액 말고 여기입니다. 자, 그런 걸 모르면은 뭐 총수입액 맞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에 100분에 얼마라고요? 그죠? 100분에 요거 10, 10. 예. 이제 거기는 이제 나중에 지급 능력, 뭐 나중에 이제 지급 여력 이럴 때 나올 겁니다. 100분에 10 이상을 그 10도 꼭 동그라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도 미만이 아니라 또 여기는 이상을 적립을 하라는 겁니다. 10% 10% 모아놓으면은 꽤나 많은 돈이 쌓일 겁니다. 근데 개업들이 다 사고 치는 거는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10% 이상을 쌓아 놓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숫자 조심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다 써버리면 안 될 거니까요.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요? 국장. 자, 국장 맨날 임자 바꿉니다. 뭐 등록관청 시도사 그런 말이 안 되겠지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근데 이제 금융감독 원장은 한 번 나오기는 해요. 여기입니다. 세 번째 박스 여기입니다. 돈 검사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해라. 그리고 시정해라. 개선명령 시정명령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입니다.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유지를 하려고 저 개선명령이 좀 많다 보니까 시험문제 한 두 번이나 내봤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를 하면 누구는? 협회는 따라야 한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그죠 과태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을 누가 검사할까요? 돈. 돈이면 금융감독원의 원장. 맨날 국장 나온다고 국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전문가는 따로 있어 기억입니다. 우리 앞글자 줄여다가 금감원 그러면 많이 더 잘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사람이 조사, 검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 요청하는 사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한번 해봐봐, 금융감독원의 원장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공제 실적을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2개월일까요? 3개월일까요? 3개월, 그죠? 3개월입니다. 이것도 원래 법을 만들 때는 2개월, 그랬었다가 또 2월은 또 28일밖에 없잖아요.
끊었고 또 나중에 문제 삼으면 안 되니까 실적 공시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도 맞으니까요. 3월이라고 해서 3월 조금 늘려줘라 입니다. 31일까지 있잖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3월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개 표시 우리도 공시법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2번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은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벌써 이제 두 군데가 틀립니다. 총수입액 말고 공제료. 정말 이렇게 딱 문장 보면 저기다 동그라미 해놓고도 안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하면 더 안 보입니다. 빨리 풀어야지 그러면 또 안 보입니다. 그럽니다. 뭐 귀신이 씌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그립니다. 이상 두 군데 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운용실정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공시한다. 2월이 아니라 3월. 그리고 공제계약자가 막습니다.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의 돈이니까 실적 공시해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2020년 그러면 2021년 3월까지 실적 공시계입니다. 돈 쓰고 얼마 남았어? 그거 공시를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운용위원회, 연홍 운용위원회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게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꼭 골고루 섞어갖고 한 문제 내니까요. 한쪽에다 몰빵하지 마시고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이 돈. 돈은 조사검사 안 하면 한 사람 호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줄 수 있단가, 둔단가, 몇 명인가 하다 여기서 많이 냅니다. 지문 한 서너 개 나올지 몰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먼저 업무를 보실까? 제일 끝에가 중요하겠죠. 공제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 안 들릴 거고요. 여기입니다. 괜히 여기다 밑줄 긋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어떤다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랬다.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입니다. 여긴 반드시 도 협회 무조건 있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둔다. 법에도 둔다. 필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 보실까요? 뭐 7명 이상. 그건 또 정책심의위원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바로 작년도부터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위원회 두 개가 헷갈리게 하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라고요? 19명입니다. 19명입니다. 그리고 2인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11명 만든다고 이제 임원들입니다. 자, 여기도 지명할 수 있고 틀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협회의 회장, 그다음에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들 많이 선임해 놓으면요. 나중에 한 통 속으로 다 말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미만. 아직 안 해봤습니다. 3분의 1 미만.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라. 법인 등기할 때, 법인 설립할 때 그때도 나오던 여기는 미만이라고 하네. 맞아. 오게입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총 15명이면요. 15명. 거기다가 3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요거 뭐 계산기 두들기려고요? 아니고 오게입니다. 그렇죠. 5명. 근데 5명 미만이니까 5명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4명까지만 두라. 그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 분야에서 그 다음 이제 또 금융 분야에서 보험 분야에서 변호사나 그리고 회계사도 가능하고 저 19명이 많기도 하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정말 들어가고요. 정책에서는 공인중개사 안 들어가든만 여기는 들어가고요. 자, 금융감독원에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도 되고 금융기관에 임원도 되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가능하고 아직은 안 해봤고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도 저 19명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되는데 안 된다. 막 없는데 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헷갈리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공제조합에다가 3년 이상 일을 해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5년입니다. 5년. 오래 근무해야 전문가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원장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부위원장도 똑같은데요. 뭐 호선. 이거 맞는 겁니다. 호선. 그럼 가로는 틀렸다. 그입니다. 그래도 차관 그러면 그건 정책심의원의 위원장이요. 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헷갈려. 그입니다. 옆집 아저씨 이름 같다는 호선. 그입니다. 호선. 자, 서로 선임한다. 호선. 그입니다. 네가 해봐.
이런 소리였습니다. 부위원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원은 임기가 얼마라고요? 2년. 하여튼 욕하지 마세요.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연임.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천년만년 해먹었네? 아닙니다. 그입니다. 몇 번에? 한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간사 서기를 보실까요? 저기 정책 심의원은 간사만 있더니 여긴 또 서기도 있네. 그입니다. 좀 도와줘.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입니다. 우리 총무 같은 사람. 그입니다. 발바닥에 땀나는 사람. 그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서기를 여기도 둔다. 입니다. 저기 정책심의원에도 둔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게입니다. 그리고 간사서기는 여기는 호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자, 위원장이 네가 한번 해봐봐. 꼭 지 친구한테 네가 해봐봐. 그럴 겁니다. 그놈들이 그냥 한통 쏙 들어가고 다 말아먹고 이러기도 할 겁니다. 위원장이 임명. 그거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저기 정책심의원에도 위원장이 임명.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는 간사만 있었고, 입니다. 이제 비교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하고, 어디서 보던 문장인데, 여기는 7명 이상, 맨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정책이 어쩌고 낯서서, 그 다음에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말이 안 될 수 하고 있네. 운영위원회는 19명, 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고 19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입니다. 딱 두 개인데 헷갈려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아니다. 호선입니다. 저 임원들끼리 네가 해봐봐. 이런 소리니까 장관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앞에서도 그래서 그냥 차관이다. 그렇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들 만들 때나 저기 정책심의원에 그랬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3번에 이제 자격취소 자격정지 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요. 우리 박스 문제로 자격정지 4개 중에서 한번 찾아봐. 2개가 답이었었던 거. 그거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나왔고요.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격취소 4개. 자 4개 좀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죽을 사자기입니다. 취소되면은. 이 직위원 시험을 또 봐야 돼. 그럴 겁니다. 합격 보장 못할 걸. 그입니다. 이게 이제 네 개, 정말 죽을 사자 딱 네 개. 그입니다. 자격 취소 죽고 싶네. 이럴 겁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 무조건 자격 취소 네 개에 걸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2박 3일요. 발바닥 아예 손이 되게 빌어보세요. 아예 안 돼요. 그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만 딱 그러고 먼 산 보고 있다가 집에 가. 자격증 취소됐어 하면서 절단을 내버립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크게 이렇게 굵게 써놨는데 부정양도 징역으로 4번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시킬게. 그래서 이제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컨닝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장에 5년도 못 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아니 그걸 봐줄까요? 여기입니다. 컨닝을 합격했는데 입니다. 시험장에서 운 좋게 안 걸렸나 봐. 친구가 일러 바쳤나 봐. 그래서 빼앗아 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지 말어 몇 년? 5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은 커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 가로만 딱 쓸 경우도 많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양도 대여 했을 때 포상금에도 나오고 자격 취소도 나오고 절대적이니까 절단 나고 게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성명을 사용해서 중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유처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고 이런 것들도 양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뭐 자격증을 뭐 자르지는 않았는데 같이 써보자 했었다는 겁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급을 하게 했을 때 이것도 양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견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견하냐고. 그러니까 취소하겠다고. 입니다. 소속이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은 빼버리고요. 뭐 징역형 선고. 근데 조심하시게 집행유예도 이미 징역형 어쨌다고요? 선고돼 있습니다. 뭐 우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 그러니까 교도소는 안 갔지만은 하여튼 집행유예도 취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도 취소다.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놈이 나오면 헷갈려 죽겠네. 이럴 겁니다.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요. 징역형 선고되면 교도소 안 가도 취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별표 저렇게 6개월이네 3개월이네 이런 것들 이제 나올 시기가 또 됐어요. 요즘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진작 시험 좀 보지게입니다. 안 나올 때입니다. 이제는 올해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3개가 6개월짜리인데 잘 보시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6개월이 아니야. 안 깎아줘. 이런 소리입니다. 반토막으로 3개월 깎아줄 때도 있는데. 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소인들은 저 소속할 때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입니다. 소속이 얻어맞으니까 소부터 시작해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라고 조금만 보면은 뭐 아닌 것은 그러면 생각날 겁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두 개 상에 중개사무소에 뭐 했을 때 소속 하고 있을 때 A가 갑사무소, 을사무소를 점심만 먹으면 밥 먹고 을사무소를 꼭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찌해야 되겠냐고 자격정지. 근데 3개월로 깎아줄까요? 자꾸 양다리 거치면서 중급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얼마? 6월. 그러니까 이놈에다가 별별 3개월 그러고 있으면 틀렸다는 겁니다. 꼭 박스를 5개씩이나 줘갖고 웬만해갖고는 도저히 못 풀어. 그냥 찍어봐봐봐. 그러면 틀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럼 6월이고요. 근데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6개월은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서면 제시 안 했다. 이것도 3개월로 그냥 자격정지 좀 가벼워 그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꽝. 이것도 여기는 3개월. 그리고 근데 작성 교 보존에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사장님이 쓸 거니까 입니다. 자꾸 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경도 못하는데 왜 보존 안 했니? 그입니다. 차 트렁크에다 갖고 다니고 지집에다가 두고 이러니까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는 구경도 못해본다는 겁니다. 소송한테 무슨 보존이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가서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꽝만 그입니다. 작성교부 보조 말고 입니다. 또 여기도 제재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꾸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공통이 아닌 것은 하면서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작성교부 보조는 개업만.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은 둘 다. 개업하고 소속하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거짓입니다. 거래계약서를 거래금액을 어떻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거짓만 봐도 어째요? 입니다. 3개월로 봐줄까요? 아닙니다. 3억짜리 막 4억으로 써주고 3억짜리 2억으로 쓰는 데입니다. 탈세를 조장하는데 그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6월. 자, 거짓 보고 6월 그입니다. 양다리 거치는 이중소속은 6월. 거짓으로 기재하면 여기도 6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 요 6월. 금지하는데 또 있냐고 들이대냐고 입니다. 시도지사가 6월. 그럼 이것도 이제 쪽 9개나 나올 건데 여기도 6월 다 6월 입니다. 초과해서 보수 받았다. 3개월 틀렸다. 판단을 거쳤다. 6월 맞았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뭘 될지 모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금쟁이라고 안 낼 거예요. 입니다. 9개. 그 9개를 바로 6개월이요 3개월이요 막내 볼 거예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자, 그 아래 초과요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표에 의하면 몇 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얼마일까요? 저 6월 입니다. 모든 금쟁이는 다 6월 입니다. 6월 입니다. 그리고 자, 2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와 교부는 저기 서울서. 근데 사무소는 대전에 이렇게 시도지사가 다르면 근데 그 절차는 너 왜 그랬냐라고 들어보는 절차는 누가 할까요? 가까운 쪽. 그죠? 사무소. 사무소 요거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계속 나옵니다. 아주 주구장창입니다. 사무소관을 시도지사가 하고 가까우니까 우리도 가까우니까 제가 왜 이랬어요 라고 변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누가 할 거기입니다. 자격 취소 그죠? 교부 자격 정지는 왜냐면 제일 아래에 누가 교부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소하지 아무나 취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어렵게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먼 국장이 계입니다. 여기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반납도 걷다가 계입니다. 교부 쪽에다가 반납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을 맞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누구 취소는 누구 자격정지도 누구 자꾸 내니까 좀 아주 매년 낸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등록주소 무조건 한 문제 감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절대죠. 하다 절대죠. 8개 아주 팔딱팔딱 뛴다고 있습니다. 8개입니다. 누가? 정량이. 이게 또 김량 생각나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정량입니다. 정량. 자,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그 이제 그대로 순서를 한번 쭉 맞춰놨으니까요. 정지먹고 중개업계입니다. 그리고 양도 대여. 근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이런 소리가 나올 거니까 교훈하시고요. 그리고 결격사 12개 해당됐을 때 얘도 무조건 주소 얘기입니다. 사망, 뭐 결격사 요 징역형 선고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5번, 6번 소등. 요 소등을 꼭 조심해요. 이중소속계입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의 소속. 그다음 아까 소인들 할 때도 소우 있었고요. 그다음 이중 등록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등록을 2개. 무조건 취소하라는 겁니다. 안 봐줘입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 아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아니다. 그놈하고 헷갈린다. 소등하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만 3번이라는 겁니다. 3번 업무정지만 과태료 없어입니다. 최근 시리즈 계속 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을 했을 때 거짓 등록을 어떻게 봐주겠냐고 입니다. 정은 뭐대 양은 뭐대 이제는 꼭 잠이 안 오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고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졸립니다. 절대로 여기서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졸려봐야 됩니다. 오늘도 한번 정은 뭐대 양은 뭐대 저 결사라고 했는데 결은 뭐요? 소등은 뭐요? 꼭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단 내겠다 라고 딱 감이 옵니다. 8개 업무정지를 밥 먹듯이 3번씩이나 정말 1년 안에 업무정지 3번요. 그렇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너 아주 상습범이네. 과태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3년 동안 중교받지 말어 그럴 겁니다. 거짓으로 등록 3학년 3반 보내버릴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양도 대여는 1학년 1반 그리고 5번 6번 소등이 나란히 1학년 1반이고요. 그리고 딱 형벌이 4개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3학년 3반 정말 분이 안 풀리니까 보너스 겨뎌서도 보내기입니다. 1학년 아니면 3학년으로 확 보내 이런 식으로 심하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등록주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주소 할 수 있다기입니다. 등록주소 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 찾아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올 거 여기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면은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아야 해. 그입니다. 나 먼저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주니까 아예 사무소 문을 안 엽니다. 계약서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것이 생각이 없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봐줄 수 있는 거지 가져와 빼앗아와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빨랑 전말할 때 중개 빨랑 시작에 예하고 얼른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면 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인데 횟수가 더 많은데요. 343이 나올 건데 과태료가 있어서 그리고 업무정지 여기 이제 업무정지가 네 번 있을 수가 없고 여기입니다. 세 번이 최대잖아요.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또 여기도 세 번? 아니요. 그건 옆집에 정량한 게입니다. 한번 찾아봐라. 시험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두 번부터 시작입니다. 과태료 두 번.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세 번. 업무정지 없어도 돼. 과태료만 네 번이어도 돼. 게입니다. 섞어서 네 번. 게입니다. 그래서 육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저 소등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대전에다가 하나, 서울다가 하나. 하나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등하고 좀 달라요. 그입니다. 사무소만 두 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조금 미달. 그럼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5천이 안 되거나 무가 건물로 이전을 하거나 그입니다. 미달 그랬으니까 심하진 않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겸업 6개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겸임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임시중개 시설물 그입니다. 파라솔 떴다방. 게임다. 치우면 되잖아. 안 치우면 가서 발로 찬다고 했잖아. 게임다.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종조차가 과징금 최근 1년 이내 2번 이상 2년에 2회 게임다.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자 여기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가스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거가 뭐더라? 거금 공손이 되겠습니다. 금쟁이 게임입니다. 네, 금쟁이 자 이제는 9개가 됐고요. 자 7개가 아니라 이제 9개 게임입니다. 조금 늘어나서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전속중개기야 유일하게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 저 공이 뭐더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조치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고 자 이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제 거의 하다 만료가 되면은 막 시군구청에서도 막 전화오고 협회에서도 전화오고 등록 취소 되니까 빨랑 하라고 그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만기 전에 얼른 하라고 난리잖아 그입니다. 그 무보험으로 다닐 거요 고소리입니다. 이러니까 11개 그입니다. 6사 2기가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거금 큰돈 마련해서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갖고 공손해졌다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리 얘기 겸임해보겠다는 비리 얘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가끔씩은 업무정지만 또 한 문제를 내고 여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가서 잊어먹었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에서 문 닫고 놀 건데 3년 동안 놀 건데 3개월 6개월을 놀 건데 알아야 되잖아. 고수를 합니다. 나 먼저 업무정지는 거의 몇 명이 3명이 뭐 쌈박질 머리끄댕이 잡는다니 결전 싸우는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네. 정말 아주 유치해 보여도 요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지겨운 바닥 다시 오기는 싫으실 겁니다. 어설이고요. 조금만 이제 참으면 됩니다. 게임입니다. 하여튼 바닥을 꼭 청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지.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거짓 또 거짓 나왔죠. 그럼 별표 3개월 6개월 얼마 6개월 이걸 어떻게 봐주겠냐고 합니다. 막 거짓으로 공개하는데 여러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양치기 짓을 하는 대기입니다. 근데 또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제 안 써놓은 놈들은 3월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같은 거래 거짓 이런 것도 나왔을 때 하나는 큰 혼란 이러니까 6월 그리고 거래 사실 통지 않았다 약간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3월입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안 했다 3월 이것도 이제 3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를 섞어서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정지만 세 번. 그럼 저기 정량 하여야 한다. 그거지 과태료하고 섞여야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두 번,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두 번입니다. 업무정지 없어도 돼. 과태료 세 번만 그입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입니다. 자, 확률을 뭐 해봐야 세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별표 6월 계속 들이대죠 그입니다. 업무정지 섞어서 세 번씩이나 얘도 상습 범위네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규정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하여야 한다. 하여선 아니 된다. 별표 얼마 1개월. 자, 그것만 나왔지 다른 건 안 내봤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쌓이는 고용률은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1월인 해소도 않고 그러면 2월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줬는데도 해소 안 했다. 그러니까 별표 6개월이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보존 안 했을 때 안 쓰는 놈은 3개월 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등록취소 자 금방 옆에 있던 6사 2기 이거는 등록취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안 하고 업무정지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업무정지는 아까 명령규정 거기도 꽤나 많은데 하여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는 11개가 플러스가 됐네. 그러면 엄청 늘어나요. 그입니다. 그냥 13개인 줄 알았어 순진하기는 게입니다. 한 30개 가까워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엄청 많은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독명령을 위반했을 때 막 벗은발로 안 뛰어나왔을 때 소가 닭보듯 하면은 업무정지를 얻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전 여기 보세요. 업무정지 개원만 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한테는 작성 교부 보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사장님 작성했는데 조문이 왜 또 작성하냐고 그입니다. 종이 낭비하게 그입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꽝. 이건 다른 쪽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꽝이니까 넣어도 개업도 개입니다. 다 3개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했을 때 여기는 개업이 사장님이 개입니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여기서 이제 딱 이랬는데 뭐 36124 그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이것도 별표가 따로 있더라 개입니다. 3612 그리고 24 이런 것만 생각나면 되지 그게 또 뭐예요 개입니다.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게임다. 다른 법이 있어갖고 게임다. 한 번도 내본 적은 없고 게임다.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최근 시리즈 나왔는데 그럼 저기 343인데 최근 1년이네. 이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근데 다시 근데 그냥 과태료를 과태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세 번은 맞아. 세 번은 343. 근데 업무정지 한번 가보세요. 업무정지. 과태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량에서는 업무정지만 갖고 과태료 안 나온다니까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그러니까 과태료 말고 하여하면 거기다가 또 업무정지 그래야 등록취소 하여야 한다.
그쪽 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업무정지요. 그냥 업무정지야. 별표가 좀 새 거지. 6개월 익었지. 그 소리지. 등록 취소 해야 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그런 소리 없어. 아주 소설 써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 그 다음 이제 형벌로 한번 나오실까요? 형벌 우리 1학년 반 꼭 나오게 되니까 형벌. 그러니까 이건 정리만 잘 되면요. 그냥 아주 그냥 답이 금방 손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또 과태료도 한 문제 자꾸 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3학년 3반. 이제 3학년도 옛날 5개였는데 8개. 금쟁이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늘어났는지 거의 비슷하네. 8대 11이면은 그입니다. 그럼 3학년이 아닌 거 찾아봐. 요것도 문제가 되겠네. 맨날 문제 내면 한 10번 중에 9번은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를지 몰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학년이 세니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자, 먼저 증서를 직접 쌍방한 때 투기하면은, 그리고 부당단체 업무, 부당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지행위 5번부터 9번까지, 자, 10번까지, 여섯 번째까지 가면은, 그리고 무거운, 무거운 형벌은 3학년 여기입니다. 정말 3학년 3반이 제일 무겁다. 자, 먼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어부렸을 때입니다. 문장 안 틀려요.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대리, 손에 입힌다고. 그래서 3학년, 그리고 투기를 조장했을 때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3학년 3반이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개업공사, 예, 여기는 중개를 제한을 했을 때, 단체 구성 이외의 개업공사에 중개를 제한했을 때, 그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들에게입니다.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 하여튼 여섯 번째 잘 만들었을 때입니다. 일반인도 교도소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데, 영업장소에 와서 깽판 놓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으로 종교했을 때 포상금 할 때 무거우면 양도 하면서 받잖아.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아까 정량줄에 거짓 받잖아. 그입니다. 3학년 3반. 그런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그래도 이제 1학년이 11개. 매년 냈는데 또 낼 줄 몰라. 유사사무소 정비 6번입니다.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표시가 뭐래요? 그러면 헷갈리면 봐야 돼요. 그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개업공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입니다. 뭐 유사 사이비들 1학년 1반. 그리고 사무소인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두거나 아까 육사집에서 봤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소등에서 봤네요. 이중 등록, 이중 소호소. 뭐 사무소 글자 들어갈 건데 저 무겁다는 무등록하고 거짓하고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긴 등록이고 여기는 사무소고 그입니다. 그놈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보 공개 위반했던 사업자 아니한 다르게 차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비밀 준수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때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네 비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벌하지 않는다. 요거 한 문제로 그냥 24회 때 바로 나왔고 요놈만 그렇고 그입니다. 다른 것들은 반대해도 다 교도소 보내버려 그입니다. 뭐 충격 안 받아. 그 정도 뭐 비밀 아니요. 이러니까 여기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뭐 그걸 뭐 비밀이라고 떠들어 떠들어 그럽니다. 나는 괜찮어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입니다. 소심한 A형들이나 저거 교도소 좀 보내주세요 이럴 겁니다. O형들은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걔 놔둬 이럴 겁니다 그입니다. 자, 성격상으로 거의 뭐 또 그러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쪼잔한 저 같은 A형은 좀 많이 충격받을 겁니다. 게임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이 충격받을 거고 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양도 등록증 자격증 양도 포상금에서도 나왔다. 양도 맨날 등록증은 둘이 안 떨어져 게임다. 둘이 아주 그냥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지 매매 알며 초과 판단만 딱 이렇게 네 개만 게임다. 네 개만 금지 행위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 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 했을 때 얘는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100만 원이나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 11번째가 답이었대요. 개업이 아닌 자가 광고를 막내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3천만 원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해지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지 등의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돈 자료 안 냈을 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3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것만 3천이었다가 1번, 2번 늘어났대.
그리고 이제 금액 등을 이제 거주소 신고했을 때, 그다음에 옆에 이제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입니다. 해지 등 신고 안 했다 500. 그냥 안 하면 500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람, 매도 매수인들, 그리고 거짓으로 조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외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500하고 100만 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그리고 이제 아껴갈 수 있을 건데 이놈 연수가 부당하니까 부당 연수를 개선하도록 요구합시다. 이러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 실적 공시하지 않았을 때 아까 협회 봤잖아요.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별표는 250, 250이다. 둘 다 남은 500이다. 이것도 앞에서 있었고요. 운영규정에 승인 등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자, 그리고 감독명령 위반했던 거주물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죠. 시정명령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막 허위광고, 거리를 써 해치는 광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부당 500,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부당하게 하는 거 천부당 만부당 이러니까 차라리 안 하면 100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당 얘기 들어오면 천부당 만부당 때문에 늘어나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은 개업들 2년마다 욕하면서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입니다. 20, 30, 50, 100도 기억해주시고 한번 안 냈는데, 그리고 개선명령 위반했던 협회, 그다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에 불응했을 때입니다. 뭐 모니터링이 나오고 입니다. 자료 내봐봐. 여기도 안 내면 문제 삼을 거예요. 입니다. 자세는 안 낼 겁니다. 국장이 과태료 때리고 입니다. 100만 원짜리 그냥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반납. 자격증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아요. 그다음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명 등을 인식할 수 없게 표기를 하거나 성명 등을 표기 안 했을 때 이것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별표 50짜리. 그리고 보증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개시하지 않았을 때 4번, 5번, 6번은 별표 그냥 30으로 다 똑같은 놈들. 휴업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별표 20짜리. 그리고 여기 표시 위반은 광고 낼 때 표시 위반입니다. 광고하지 않았을 때, 광고 낼 때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명칭이 나오니까 이놈도 별표 55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에서 그냥 사유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1번 근거 서면은 제시하였지만 그래서 한계는 했나 봐요. 설명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별표 250이 맞을까요? 400이 맞을까요? 250. 갑자기 바꾸면서 이제 딱 반토막 해주자. 옛날에는 한 개만 아닌데 400씩이나 때려서 너무 심했잖아 라고 해서 갑자기 오래 바꿨다. 이제는 250이다. 250이다. 그입니다. 과태료 받으시다. 250. 그리고 자 여기 2번에서 이제 여기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초과 20, 30, 50, 100이 있었는데 심하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3개월을 초과는 했고요. 입니다. 3개월까지가 3, 3 했었잖아요. 초과여 6개월 이내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별표로는 30일까요? 50일까요? 그렇죠. 50이 맞습니다. 1개월 이내가 20이었었고 그리고 3개월 이내가 이제 여기는 30, 3, 3. 그리고 6개월 아니었으니까 50 얘기입니다. 6개월 초과 그러면 100 얘기입니다. 20, 30, 50, 100. 한 번은 꽁 내볼 겁니다. 다 쓰러질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 초분권자도 자꾸 내고요. 초분권자 옳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봐. 근데 옳은 꼭 내볼 만합니다. 저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하나 더 들어왔어. 고스로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자고 협회. 하여튼 뭔 내용이건 사업자고 협회는 국장. 지정서도 국장이 줬고 협회의 감독은 국장이 했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누구라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계입니다. 요구에 안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어쩌고만 나오면 그냥 국장 이래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두 개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가 줬잖아요. 교부가 그랬겠죠.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예,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20, 30, 50, 100도 시도지사가 때리고 계입니다. 좀 다르죠. 등록증. 등록증 여기서는 정말 떨어집니다.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 안 하면. 그리고 확인설명 이전, 휴업, 개시, 보증설정, 명칭표시 위반, 그 다음에 표시, 그리고 부당한 아까 광고
이런 것들은 500만 원짜리였는데 누구? 특목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장하고 시도지사만 주구장창 정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특목관청이요 해야 됩니다. 많은 놈을 정리하다 보면 머리 아주 터집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뭐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놈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저놈만 잘 째려보면 되고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이래서 이제 그건 누군지 뭐 맞는지 볼까요? 구로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관청이, 그럼 여기다가 시도지사 그래야 맞을까요? 누구? 국장. 아닙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첫 번째 박스. 그러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두 번째,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았을까요? 누구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했잖아. 니한테 자격증 준 사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포상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별표 3개가.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문제가 올해는 꼭 나올 것 같고 입니다.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죽어도 안 내. 입니다. 올해 내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포상금 누가 받냐고요. 이것도 자꾸 냈습니다. 뭐 유사금 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는데 금쟁이 안 나오는데 소득도 안 나오는데 입니다. 무거움은 양도. 고설입니다. 무등록으로 종결했을 때 아주 심한 사람,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사람. 그리고 신고는 하나만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요.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 여기는 하나만이 아니라 고르면 안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이제 포상금은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보조는 얼마라고요?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려 얼마? 100분의 50개입니다. 100분의 50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급 조건이 아주 중요한데 언제 준대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갑을 병, 갑을 할 때 여기서 저거는 계산해야 돼, 저건 계산하지 말아야 돼 라고 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최소한은 뭐 제기가 됐을 때 공소 제기. 근데 조심하실게, 공소 제기 되면 유죄 무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하여튼 감은 무조건 줘요. 감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소를 잠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게임입니다.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요. 문제가 되니까 기소는 했고 잠시 보류시켰고. 근데 혐의가 아예 없대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저 무거운 양도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 신고했네. 그럼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신고 들어가면 큰 문제 발생합니다. 괜히 또 50만 원 받으려고 했다 교도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소재기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공소재기 반대, 기소유예 반대가 불기소 여기입니다. 무거운 게 아니니까 안 갔겠지 그입니다. 근데 무죄 준다 안 준다? 줘요. 요런 걸 또 무죄 계산 안 해 그러면 답 틀려 여기입니다. 여기는 줘요. 공소재기 돼갖고 무죄 판결 난 거니까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니까 줘. 뱃속에서 다 소화돼 버렸다. 포상금 받아서 50만 원을 다 꿀 거겠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계입니다. 그리고 결정일 때 줄까요? 신고일 때 줄까요? 언제 줄까요? 결정일. 공소적이 됐나? 의심은 들을 게 많다고 했습니다. 결정일. 그리고 1개월 만에 줘요? 2개월 만에 줘요? 3개월 만에 줘요? 1개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내,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지급한다고요?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가서 돈 주세요. 그럼 어디 끌려갑니까? 옥상에. 옥상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진다고 했습니다. 아주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관청에서만. 그러니까 빠르게 주겠다. 한 사람. 그리고 1개월. 그래서 1개월이라는 겁니다. 1개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맨날 냈었고요. 제일 많이 냈어서 2명 이상이 갑을 AB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생각나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준대요? 균등계입니다. AB 25만원 25만원 그렇게 줘. 계산해봐라. 그렇게 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준다고요? 합의된 방법으로.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그렇죠? 아니다. 그럽니다. 시장님 아주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줄게. 나 10만원 저 사람 40만원 알았어. 게임입니다. 어차피 통장으로 쏴주니까요. 거기도 막 계좌 나옵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 먼저 갑을 9시 되니까 슬라이딩 A가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머리도 안 감고 냄새는 풀풀 하면서 나온 B. 이러면 똑같은 갑을 신고했네. 그래도 누구한테 준다고요? 접수.
접수, 순번, 1번 타자, 2번 타자 줄 섰어. 게임다. 쟤 누구래? 갑신구하러 온 사람이래. 게임다. 모르는데. 게임다. 여기는 뭐라고요? 균분 아니네요. 게임다. 뭐? 최초.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근데 주의처럼 여기도 무슨 합의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의가 어디가 있어? 1번한테 다 몰아주는데 여기다 무슨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소울서 쓰지 마세요. 게임다. 최초에서는 합의가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이제 두 개만 볼까요? 무죄 판결이 나면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게임다. 공소주기 했잖아요. 게임다. 준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실까요? 두 명 이상이 갑을 A, B가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포상금은 최초로 누가 최초로 해요? 게임다. 누가 최초로 해요? 게임다. 자,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게임다. 접수 나와야죠. 여기는 균등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렵죠. 게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뭐 교육 여기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자, 한번 정리를 꼭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